시계 배터리를 바꿔볼까 합니다. 시계 배터리를 바꾸는데, 뭐,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저기, 해보면 아마 다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. 시계 배터리를 바꾸는데, 뭐, 필요한 것은 제가 지금 준비했는데, 그냥 가위? 가위가 필요하냐고요? 가위, 이제 뚜껑 열려고요. 그 다음에, 십자 드라이버. 십자 드라이버가 지금 일부러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. 좀 여러 가지라서. 자, 십자 드라이버. 그리고 일자 드라이버 조그만한 거 있죠. 바늘이어도 됩니다. 바늘. 이거는 꼭이 아니라 바늘이어도 됩니다. 그리고 칼, 커터칼. 사실 커터칼이 아니라 저희 조그만한 일자 드라이버 쓸 건데 그냥 커터칼로 준비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 시계를 교환해 보겠습니다. 이 시계를 뒤집어 보면. 괜찮죠? 나름 멋지다고 생각합니다. 멋있죠? 자, 뒤집어 보면 뚜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푸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. 이번에는 가위를 이용해 보겠습니다. 가위를 이 폼파인 부분에다가 놓고 돌려줄 겁니다. 이거는 돌려서 푸는 겁니다. 자, 보면 이 가위를 이 홈파인 부분 있죠? 딱 홈파인 딱 걸리게 돼 있어요. 보시면 여기 홈파인 부분 적당히 벌려서 홈파인 부분에 겁니다. 그리고 돌려주면 되거든요. 자, 해볼게요. 잡고 돌려줍니다. 풀리죠? 제가 이 칼을 어디 쓰려고 그랬냐면 여기 이 지금 이게 불편하니까 이걸 분해해서 쓰려고 그랬는데 굳이 칼에 바늘 하나 있으면 바늘로 찔러서 분해를 해도 됩니다. 근데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. 돌려줍니다. 아, 딱 쏘놨네요. 다 빠졌네요. 들어올릴게요. 고무바킹 있고요. 보시면은 보이시나요? 여기 건전지 보이시나요? 여기 건전지 있습니다. 이 바늘이 되게 편해요. 바늘로 꼽아서 들어올리면 끝납니다. 자, 해볼게요. 여기 부분은 이 부분이겠네요. 바늘로 들어올립니다. 그냥. 될수 있으면 이거 풀고 하면 이거를 풀고 하면 좀더 편한데요. 우선은 저는 풀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. 저는 여기도 꼽겠습니다. 다 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. 잘 보시면 될 거예요. 바늘로 찔러서 빼줍니다. 빠졌네요. 그죠? 자, 빠졌습니다. 이렇게. 그럼 여기에 번호가 있어요. 이 부분이 여기에 번호가 있으니까 이 번호로 넣어주는 겁니다. 이 번호를 주문하는데, 이게 잘안 보이는 경우는, 저기,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서 확대시키면 번호가 잘 보입니다. 자, 다시 사왔다 치고, 그대로 넣습니다. 보통 여기가 마이너스예요. 마이너스고, 여기 밑에 보면, 볼록 올라오는 데가 마이너스를 걸치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. 자, 그대로 넣고, 뺀 상태로, 그대로, 아니, 뺀 상태로 넣어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. 들어갔죠? 그대로 뺀 상태로 넣어주면 쏙 들어갑니다. 자, 이제 조립은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조립은 고무바킹이 이쪽 고무바킹을 여기다 넣어주겠습니다. 보시나요?
오버킹이 방수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. 자, 들어갔죠? 자, 그러면 처음에는 뚜껑 씌우고요. 돌려줍니다. 그냥 처음에는 살짝 돌려줘요. 좀 안 돌아간다 하면 반대로 돌렸다가 뚜껑이 맞았다면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살짝 들어가고 있습니다. 자, 다 돌아왔으면 마무리 단계에서 바닥에 내려놓고 가위 그만큼 벌려서 이음새를 받친 다음에 이음새요. 이음새를 받친 다음에 살짝 조이주면 됩니다. 너무 많이 조이진 않아도 돼요. 다 돌아왔으니까 살짝. 자, 이렇게 어때요? 다 됐습니다. 가는 거 보이시죠? 보이시나요? 가는 거. 예, 이렇게.